안녕하십니까. MB 프라임 윤성식 대리입니다. 오늘은 마그넷에서 출시한 신형 턴테이블에 대해서 알아볼까 하는데요. MTT90 턴테이블은 최근에 턴테이블하고 달리 플래터를 돌리는 메커니즘이 다이렉트 드라이브 방식입니다. 보통 턴테이블은 최저판을 돌리기 위해서 벨트를 걸어서 돌리거든요. 근데 얘는 벨트가 없어요. 보통은 이게 이제 중심축 스핀들이라고 그러는데 이 중심축에 벨트를 걸고 모터는 여기 있습니다. 이걸 무거운 플랫을 돌리려면 힘이 많이 들어가니까 자전거의 기어같이 여기서 작은 힘을 발생하면은 벨트를 걸어서 천천히 약한 힘으로도 돌릴 수 있는 게 보통 벨트 드라이브 턴테이블인데 얘는 모터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얘를 돌려야 되니까 이 모터가 힘이 좋지 않으면 도저히 이걸 돌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이렉트 드라이브 턴테이블이라고 하는데요. 왜 뜬금없이 다른 많은 고교제전사들이 벨트 드라이브 턴테이블을 내놓겠는데 마그넷은 처음 턴테이블을 내놓으면서 이렇게 다이렉트 드라이브 턴테이블을 내놨을까요? 다이렉트 턴테이블은 몇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구동을 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와우와 플러터가 줄어들거든요. 얘가 벨트를 걸면은 아무래도 벨트는 이렇게 걸어서 돌리니까 속도가 미세하게 편차가 생기거든요. 벨트가 미끄러질 수도 있고 우리는 못 느끼지만은 미세한 오류가 생길 수 있는데 얘는 여기서 바로 돌리면서 동시에 정확한 속도를 낼 수 있어서 소리가 약간씩 변하는 현상이 많이 줄어듭니다. 실제로 얘 와우와 플러터 비율은 0.06% 정도라고 하는데요. 이건 상당히 준수한 수준이고 다만 이런 턴테이블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기술이 있습니다. 이 모터가 좋지 않으면 모터가 그냥 힘만 좋다고 좋은 게 아니거든요. 아주 정숙하게 모터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면 당연히 LP 소리도 안 좋아지겠죠. 그래서 모터를 아주 정교하게 제작할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만 제작할 수 있는 턴테이블이 다이렉트 드라이브 턴테이블입니다. 네, 요게 토남입니다. 토남. 이건 파이프라 그러고 요거 헤드셀. 그리고 여기를 보면은 상당히 뭔가 복잡해요. 예. 뭔가 기계 좋아하시는 분들이 보면은 좀 관심을 가질 만한 약간 메카닉한 느낌이 나는데요. 괜히 이렇게 만든 게 아닙니다. 예. 멋있기도 멋있지만 턴테이블을 제대로 듣기 위해서는 카트리지를 바꿔서 듣는 경우가 많은데요. 카트리지는 제작사마다 조금씩 형태나 크기가 다릅니다. 얹어놨을 때 이 토남이 최대한 수평이 돼야 하는데 카트리지가 만약에 크면은 살짝 올라가거나 카트리지가 작으면 살짝 내려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바늘이 최대한 정확한 각도에 오도록 하기 위해서는 토남의 높이가 정확하게 수평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게 맞추기 쉽지가 않아요. 예, 카트리지마다 높이가 틀린데 얘는 움직이지 않잖아요. 다만 지금 마그넷의 MTT990은 이게 높이 조절이 가능합니다. 볼까요? 자, 이거를 걸쇠를 풀었어. 자, 이게 돌아갑니다. 돌아가면은 미세하게 6mm 범위 내에서 조절이 가능합니다. 조절하고 나서는 여기를 이렇게 걸쇠를 다시 잠궈주면 고정이 됩니다. 토남 높이를 조절할 수 있다는 거 예, 특별합니다. 이 토남 안에 들어있는 이제 배선제 이게 상당히 작은 미세한 전류를 흘려보내는 전선이 들어있는데 이제 작은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이 전선의 품질에 따라서도 소리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사용되는 그 전선은 모가미사, 일본 모가미사의 선제를 사용함으로써 좀 더 좋은 소리를 내도록 아주 신중하게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이 턴테이블은 속도 조절 속도에 따라서 보통은 LP라고 하는 거는 33 회전이거든요. 33과 3분의 1 회전. 보통 많이 쓰는 LP, 롱 플레이가 LP의 속도가 33 회전인데 이 45 회전은 뭐냐면은 이 도넛반이라고 합니다. 도넛반. 조금 작은 크기의 싱글반. 특히 이제 미국에서 많이 발매되는 싱글반들을
플레이할 수 있는 이 속도이고요. 이 70Hz는 아주 독특합니다. 요거는 예, 옛날 유성기 SP판이라고 그러는데 아주 구시대의 오래된 SP판, 스탠다드 플레이판을 구동할 수 있는 이 속도입니다. 그래서 이 아날로그 레코드의 각각의 종류를 모두 플레이할 수 있도록 속도도 예, 설정이 가능합니다.